현대 엔지니어링이 올해 경영 목표를 수주 11조 원, 매출 7조 원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작년 4월 현대 엠코와 합병 후 시공 능력 순위 10위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우즈베키스탄 칸딤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20억 1천만 달러에 수주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또 국내 주택시장에서는 서울 서초와 위례 신도시, 용인 서천지구 등에서 완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 엔지니어링은 외형 성장에 걸맞은 질적 성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올해 경영 방침을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사업 역량과 기술 경쟁력 강화로 정했습니다. 올해 경영 목표를 달성하고 경영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사업 수행 역량 강화, 글로벌 시장 개척 등의 전략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칸딤 가스전 개발, 알제리 디젤, 비스크라 발전소 등 해외 대형 프로젝트들이 본격화함에 따라 사업 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국내 중소협력업체와의 해외 동반 진출 기회를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유가 하락으로 인한 산유국 발주 감소,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에 따른 신흥국 성장 둔화 등 불확실한 대외 경제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동시에 CIS 국가 등 전략 거점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